저의 소울메이트 장동혁을 보유한다. 국민과 당원의 소울메이트 최고위원 후보 장동혁입니다. 어제 불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렇게 연이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 또 본회의에서 입법 폭주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인형은 제 지지자가 직접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국민을 웃게 하는 정치.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고 국민을 웃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가 있습니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가 국민을 웃게 만들기는커녕 국민의 눈물조차 닦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신호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언론과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 탄압, 대한민국에서 특히 국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과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당화를 마쳤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마저 사유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우리에게 아직 멀었다고, 더 변하라고 하십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이깁니다. 이겨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겨야 대한민국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의 가치도 지키고 윤석열 정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변화의 방향은 민심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인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은 이미 인류입니다. 삼류에 머물고 있는 정치가 국민만 바라보고 민심을 따라가면 인류가 될 것입니다. 답은 민심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강한 정당, 민심을 챙기는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고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견제와 균형 속에서 야당과 협치하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능력 있는 집권 여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당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혁신하겠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당의 외곽 조직을 복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서 영입하고 그분들이 당의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당원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당원이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의 힘을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은, 당원들은 지금 우리에게 변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방향은 민심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려 마침내 뜻을 이룬다.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그 변화와 혁신의 바탕 위에 강한 정당을 만들 사람, 국민과 당원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최고의 소울메이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